something. For moving forward. Security system failure. Ignore that. So, introductions. I'm Ray, and we're the commander's support crew. Or at least we would be, if we had a commander. And if this drill is any indication, we won't last a second in the storm on our own. Say that again? Not a drill? 일단 한글 패치는 안 돼 있네요. Well, that certainly explains the monsters. 대충 디펜스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비를 막아서 집을 짓고 좀비를 막는 디펜스 형식의 게임입니다. 원래 포트나이트는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Save the World라고 좀비 형식 디펜스 게임. 원래 이런 게임이고 이제 배틀로얄류 게임은 후에 새로 생긴 모드입니다. Connecting you to our commander now. Guys, take your positions. Lock, flip the switch. Whenever you're ready, commander. Take him out. Ooh. 좋아. That's how it's done, commander. 준비 더 없는 건가? 아, 부수는 거야? 아, 이걸로 부수는 거구나. 달리기도 스태미너가 있네요. 오, 준비인가? 아닌데? Sometimes it's worse. Excellent building. 오, 아 이건 바로 먹어지구나 여기는. You're gonna need a bigger gun. A much bigger gun. 다른 총. 그래. 좀 더. We need some crafting materials. Try smashing up some cars and trees. 차 부셔라고? 오케이. 쇠 종류 철을 수집해야 되네요. 이건 부수는 게 아니고. 차량 찾아야겠다. 어, 저기 있다.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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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오케이. 나무 차도 되네. Open the inventory, click on the gun icon, select it, and craft. 아, 만드는 게 돼. 제작이 되구나. 크래프트. 오, 마인크래프트 같네. 제작이 되네요. 칼도 있어요. 어! 생존자 그룹이 있나봐요.
거기야? 이 사운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노래 사운드를 크게 해놔야 이 소리가 들리는 건가? 사운드가 안 들려. 아, 배틀로얄 모드하고는 총 쏘는 게 아예 다른 느낌이구나. 왜 배틀로얄 모드는 이렇게 총 쏘는 걸로 안 만들어놨지?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도도도도도도도도. 됐다. We can't find a way out of here soon. We're all as good as dead. Don't worry, hermano. 트랩 만들어라고? 정문에? Q T 내가 밟는다고 막 아프진 않겠지? 오, 로켓포 생겼다. 문 만들면 되지. 내가 배틀로얄 모드에서 이 또 해봤지. Launch the rocket. 로켓 발사해요. 띠용 띠용. We have the opposite of lift. 아, 재료 모아야 돼. 오케이. That's strange. 대충 알겠구만. 블루 글로우라는 재료를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맵에 표시가 돼 있네요. 미니 맵에. 다 모았다. 발사하자. Go back outside the fort. 밖으로 나가래요. 좀비 들어온대. What the hell is that thing? Get out of there! I think I can hold it. 빨리 가. 얘들은 왜 저기 오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놀고 있는 거지? 야, 야, 니들 대장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 뭐야? 중간 보스 같은 게 나왔어. 사운드가 안 나와. 오. 호로로로로 칼전 간다. 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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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슈아파파 마 일로와 슈아 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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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어씨 아프다.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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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10초 10초 10초. 상대도 공중고 원거리 공격을 하는데. 오케이 간다. 로켓 런치. 사운드가 안 나오면 내가 만들면 되지. 우리 집 이름 Joker's House. Banner, Color. 이게 마음에 드는데. 상자깡. 약간 RPG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RPG 같은 느낌이네. 금방 그건 튜토리얼이었네요. 이제 서버에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디펜스를 하는 그런 게임. 한글 패치만 되면 딱 좋겠는데. I can't believe it. People are still alive out there and we can save them. This could be our thing. 사람들이 밖에 살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 줄 수 있어요.
I get it. I have people I'm looking for too. Look. So what if there are storms and monsters? If we all pull together, we can bring all of them home. 어? 저 태풍을 도와주래. Pop, head down and prepare the storm shield. 빨리 스톰 쉴드 준비해. Let's go, let's go. Stay behind me. 도도도도도도. 여기선 사운드가 나오네. 아, 총 쏘는 소리하고. 아까 그 첫 번째 튜토리얼 부분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져, 조져! 호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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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독. 좀비들 뭐 없애주는 아 쉴드 아까 준비해라고 했던 스톰 쉴드 그건가 보네. 쉴드 서치도 있네. 안 부수고 서치도 할 수 있네요. 이게 부수면 나무가 나오고 식물 같은 거는 부수면 서치를 하면 다른 꽃 막 이런 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네요.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겠네 이거는. 마인크래프트네 완전. 마크야 마크. 마크인데 약간 좀비 디펜스 형식의 배틀로얄보다 나는 이게 더 재밌겠는데 계속하면. Activate the storm shield. Defend your storm shield 하나. Activate. The storm shield. 오. 커맨드 센터다. 오 뭐야. 자동으로 다 만들어졌어. 기본 세팅이. 기본. 아 뭐야. 아 만들어진 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저렇게 만들 재료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한대요. 아 그냥 보여주는 거야. 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장난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할까? 처음부터 그 철로 하기에는 너무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기초 틀은 돌로 만들어 놓읍시다. 돌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뭐 재료 많이 모아서 오면 이제 철로도 바꾸고 구조물을 좀 더 간지나게 귀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이걸로 만들자. 문은 쇠로 만들자. 바닥. 돌바닥. 그리고 지붕. 지붕은 쇠로 만들게요. 트랩. 트랩은 T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오, 개꿀.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컴피엔. 좋아. 아, 나 잘 따라가는 것 같아. Well done. 싸웠으면 남쪽이겠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첫 번째 공격이 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가 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여기가 평지 능선인데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함정들을 거치게 만드는 트랩. 바닥 트랩을 해서 두 개를 거치게. 수리탄? 수리탄 던져봐라. 방어할 준비가 됐으면 Expand Shield를 켜라는 건가? 아. Expand Shield라는 건 실드를 확장하라는 소리 같은데? 아, 실드 크기를 확장하고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실드 크기를 확장하면 바깥쪽에 있던 실드 사이 라인에 있던 적들은 이제 그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 사이 부분에 들어올 테니까 걔들 이제 죽여야 되는 거지. 오. 그런 건가 보다. 이게 센 거였구나. AR이. 근데 총 쏘는 거 귀엽다. 토도도도도도. 실드 끼고 있는 적도 있네요. 어. 실드 만들어 주던 적도 있네. 1렙이라서 쉽구만.
나중에 랩 올라가면 어렵겠지? 봐봐, 함정이 알아서 다 죽여. 함정이 알아서 다 죽여. 오, 얘는 좀 체력 많다. 이런 애는 내가 때려줘야겠다. 나한테 왜 와? 깼다. 이렇게 해서 실드를 확장시키고 그 확장시킨 실드 바깥에 나가서 파밍을 하고 또 확장하고 파밍하고 확장 파밍 강화 확장 파밍 강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오호, 신박한데? 오, 상자 엄청 많이 나왔다. 아, 획득? 내가 성과만큼 상자 하나를 깔 수 있는 거구나. 그 레벨 단계. 오픈 3렙 상자. 띵! 뭐지? 말 같은 게 나왔어. 경험치. 퀘스트 1 컴플리트. 샷건. 초록색 샷건. 초록색 등급 샷건. It's a dangerous world out there, Commander. Visit the loot tab to claim your complimentary mini llama. 아, 루트 라마. 아, 상자깡이야 이것도. 이게 상자깡이었구나. 이게 백이 더 필요하네. 한번 해볼까? Ooh, those prongs look sharp. Oh yeah, you got the goods. 파란색. 오, 파란색. 보라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라색이 나오진 않은 거네. 상자깡이구나. Enjoy your loot. Quest complete. Don't forget to claim your mini llamas and spend the V-bucks you've earned by completing missions. 뭘 획득한지 모르겠어. 디럭스 에디션 리월드. 아, 디럭스 에디션. 나 그거 했지. 그 제가 처음에 살 때 디럭스 에디션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템들 굉장히 쓸만한 것들을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라색 권총이 두 개나 얻었어요. 스킬 말고. 오, 깔 수 있는 거 엄청 많아. 나 이거 먼저 하나 까야겠다. 배틀로얄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보라색 그 기관총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파란색 샷건. 티켓. 어! 오, 네 개 한 번에 갑시다. 어우, 좋아. 뭐지? 뭐지? 좀 더 좋은 상자로 바뀐 건가? 오. 이게 스킬 카드인 것 같은데? 아님 뭐 부속품 같은 건가? 이거를 이만큼 개수 모으면 저걸 깔 수 있는 약간 그런 부속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저 티켓을 100장이나 주는데 어디 있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굉장히 많이 얻었어. 아, 이거 티켓! 아, 금방 떴던 티켓이 티켓을 1000장 모으면 이걸 한 개 깔 수 있는 그런 거네. 무기. 오, 무기 엄청 많이 생겼어. 무기 많네. 금방 떴던 게 다 무기들 많네요. 사이클론. 권총이에요. 이것도 권총이야. 권총인데 약간 호도도독 하는 그런 권총. 스나이퍼도 있고 스나이퍼 DPS 77.4. 근데 보라색 권총 DPS가 더 쩔어요. 376. 권총인데 권총 쪽이 또 DPS는 아, 스나이퍼는 DPS가 낮을 수밖에 없지. 한방 딜이 센 대신에 그 여러 번 이렇게 쏘는 데서는 오히려 DPS가 약할 테니까 스나이퍼는 DPS가 낮은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한방 딜이 셀 거예요. 권총 같은 경우는 이제 권총이나 기관단총이나 이런 AR 같은 경우는 계속 쏘는 거니까 아무래도 DPS가 셀 거고 샷건류나 이제 스나이퍼류는 DPS가 조금 낮을 겁니다. 서바이버들은 약간 용병 그런 거 같은데 그 나랑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디펜더도 그렇고 서바이버 디펜더가 약간 NPC 그런 것 같고 이건 재료고 스킬 일단 스킬 티어 건물을 좀 더 빨리 짓는 그런 스킬들도 있을 것 같아. 어 건축가 일단 내가 1포인트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걸 합시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 보통은 이제 해놔야 위크 포인트 비전. 이건 아까 전에 위크 포인트 비전이라고 해서 그 패틀로얄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적용돼 있는 건데 위크 포인트를 때리면 뭐 데미지가 두 배인가 들어가가지고 좀 더 빨리 그 아이템을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번에 상자 깐 거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새로운 서바이버 그리고 새로운 히어로 뭐 등등 새로 뽑은 것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너무 시끄럽네요. 다음 편에서 다시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